개자식아. 아 진짜 이게 쓰레쉬가 사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자일한테 안 좋아. 손내기군? 아 진짜로 쓰레쉬 너무 쓰레기야. 이동체는 왜 하는 거야? 근데 이래부터는 또 다를 수도 있어. 내가 보기엔 안 다를 것 같긴 한데. 아, 죽었어. 아, 영량 판단이군요. 항복하겠습니다. 와 이걸 윗무빙을 안해? 이걸 정식 무빙을 한다고? 진짜 근데 이 정도면 잘 버텼는데? 포션이 다 빠지긴 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이제 여기서 한번 잘 걸어먹어야 되는데 어디냐? 여기! 왜 이걸 무빙을 안 해? 나 진짜 이해가 안 가. 이 경험 무조건 죽는데 빨리 오세요. 아! 일단 하나 잡았고. 조졌다. 이 게임 조졌다. 진짜 조졌다.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요 킬로를 해야 돼. 킬로. 킬 하나 늘었고. 이거밖에 없다.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.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이었다.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의 최선이었다. 그래 성공률 25% 개 높은데? 이 빠졌고 식물 하나 빠졌고. 자이라는 근데 뭘 자이라 상대할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식물 카운팅을 하셔야 돼. 와우 식물 두 개 빠졌고 이제 하나가 새로 돌 때예요. 한 5초 있으면 하나 돌거든요. 식물 세 개 빠졌다. 이러면 16초 동안 식물이 없어. 그걸 생각해서 지금 싸우면 이겨요. 위무빙 해주고 딱이죠? 일부러 이렇게 딱 들어간 거.
가자. 오케이. 와! 진짜 이걸 안 맞냐? 아, 이 자이라가 나 가면 때리나? 자이라가 없는데? 와, 씨. 저거 생각을 못했네? 딴 거 생각을 다 했는데 저거 생각을 내가 못했네? 멸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곳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나? 그 뭐... 뭔가 대사가 좀 괜찮은데? 약간 라젠카 느낌 나는데? 강철의 심장 둘펴고 칼을 높이 들자요. 애쉬궁을 내가 맞아줘야 돼 지금 이렇게. 까비 원래 못 먹은 CS였어 저거. 아 라젠카 맞아요? 그렇구나. 빰빰 라젠카 세이버 라젠카 세이버 라젠카 세이버 빵빵빵빵빵. 아이고 애쉬 부활이 뭐가 이렇게 빨라? 되게 빠르네. 눈높이 든 자야. 되돌려다오. 나 진짜 전 노래를 진짜 잘하고 싶어요. I don't have, I don't have, I don't have a translator. 이거 이 정도면 미녀는 무조건 보이죠? 아비 여기서 켰으면 아 쉐 많이 났다 오케이 뒷목이면 피해주고 다 보이나? 와! 이거 맞았으면 잡았는데 일부러 안 맞췄죠? 카직스 있는 거 알고 아 풀 썼어야 된다 풀 안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, 근데 피 관리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카직스가 돌아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러면 안 돌아오는데 와 까비 식물이 안 빠졌죠? 식물 빠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. 죽었다
여러분, 쓰레쉬의 진짜 미세먼지 팁 하나 제가 드리자면, 이게 미세먼지 팁이긴 한데 되게 중요한 팁이거든요? 3분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짜 이거 진짜 많은 사람이 모르는 진짜 꿀팁인데 공짜로 알려드리긴 좀 그렇죠. 빨리 알려줘. 현기 뜬단단 말이야.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. 보세요. Q 쓰고 평타를 빨리 치는 방법. 원래 그냥 큐 쓰고 하면 평타가 이렇게 늦게 나가거든요? 원래면 이렇게 늦게 날아가요. 진짜 늦게 날아가죠. 방금 속도 보셨죠? 큐 쓰고 평타 빨리 때리는 방법. 쓰고 날아간 다음에 치면 바로 때립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.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거든요? 다시 보여드릴게요. 쓰고 안 날라가면 평타 진짜 늦게 때려.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. 쓰고 날라가서 치면 바로 때려.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? 아는 사람이 더 적어. 이거는 심지어 킹지어 갓지어. 아 뭔데 우리 팀 왜 다 죽는데? 아니에요. Q는 그냥 맞은 순간부터 CC 시작이고 날아가는 거랑은 하등 상관없이 바로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이 상황이나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캔슬 해주는 게 무조건 좋아. 오래 끌려고 안 친다니. 아이 깨알못인가? 날아가는 거랑 CC 시간이랑은 상관이 없어요. 평타 빨리 치겠다고 날아갔는데 뒤지면 어떻게? 아니 그니까 그런 상황 말고 맞다이 상황이 있잖아. 맞다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진짜 2초 차이, 1.5초 차이거든요. 평타 한 대 차이? 되게 중요해 진짜로. 방금 보스에서도 제가 Q로 날아가서 자이라 잡을 때 빨리 잡은 거거든요? 아. 이걸 높이 하나? 야, 이 자식아. CS 두 개 디나이 했죠? 요즘 탑신경자에서 서포터로 포지션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팁이 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플래시 묻혔어. 땀 남 탓을 해준다. 똥맘. 아 똥크드 바이 맘. 아 못 잡아요. 아이고 영웅 출현.
와 잘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괜히 큐 쓰지 마 이렇게. 아 플래시를 왜 써? 이건 여기다. 살았다. 힐. 왜 힐 안 써줘? 여기는 뭐야? 와. 아 좀 그렇다 똥망. 완전 똥맘인데 진짜로. 힐을 두 타임 중 아무 때나 썼으면 저거 잡았을 텐데. 골프형님 헤드폰 오래 끼는 팁 같은 거 있으십니까? 레이저 크라켄 최근에 샀는데 팁? 편하지만 크라켄이 그 그거죠. 그 초록색이랑 마이크 있고 그 여기가 초록색인 부분. 크라켄 괜찮지. 크라켄 정도면은 잘 사신 편이야. 크라켄이 되게 편한 축에 속하거든요. 아 목이 아프시다고? 목이 아프다. 목이 아픈 경우는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. 제가 아픈 경우는 안경이 막 눌려가지고 귀에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그런 경우밖에 없거든요. 근데 목이 아프죠? 좀 잘 모르겠어요. 잘 나. 명출은? 가지고? 피해주고? 왜 이렇게 안 돼? 진짜. 근데 노틸러스 왜 안 왔어? 그래서 레이저 제품 중에 그 아 그거 이름이 뭐였지? 블랙 만빵가 아닌데 아 그 뭐지? 그 레이저 제품 중에 한 20만원대 헤드샷이 있거든요. 목이 아플 가능성이 큽니다. 보통 비나정술이 관자놀이가 아파야 헤드폰 맞아 맞아 저 말이 맞아요. 정수리 정수리 제 지금 쓰는 헤드셋이 정수리가 아파서 제가 안 쓰거든요. 이쪽 헤어밴드 쪽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. 아 메갈로돈 맞아 메갈로돈. 메갈로돈이 되게 좋은 헤드셋이에요. 진짜 쓴 것 같지가 않아 헤드셋이. 그래도 몇 시간 쓰면 좀 힘들긴 한데 쓴 것 같지가 않고 거기다가 무슨 채널 지원 많이 하고 또 제가 헤알못이라 정확히는 모르거든요. 안 치고 있는데 딱 봐도 아니 딱 봐도 안 치고 있는데 완전 낚시 보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. 읍읍 로돈 죄송합니다. 영출현 싸게 뺐죠. 너무 싸게 뺀 편이야. 메갈로돈이 되게 좋아요. 진짜 제가 헤드 잘 안 쓰는데 메갈로돈은 진짜 좋은 헤드샷. 제가
언제였지? 2년 전인가 제가 그 헤드셋을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쓰다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팔았거든요. 중고로다가 아는 사람한테 아저씨도 이거 가셨거든요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안 갔어? 같이 시야는 보여줘. 아 진짜 뭐하냐. 와우! 월교도 아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대두의 거기까지 잡으면? 오케이. 이 정도면 충분히. 왜냐면 지는 상황에서 킬 교환하는 건 무조건 좋아요. 어 나이스. 아이고 진짜 피지컬 똥지컬이네. 똥지컬이야. 마우스는 저는 레이저의 우로보로스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마우스 너무 계속 이 방송룸 들어올 때 왔다갔다 하기 귀찮아가지고 방송룸에 데스헤드 하나 놓고 쓰고 있거든요. 아 근데 데스헤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진짜 손 안 타. 데스헤드는 국민 마우스야. 국민 게이밍 마우스. 진짜로 데스헤드 상당히 좋아요. 제 우로보로스는 약간 적응하기 약간 힘들고 근데 진짜 편하긴 해요. 진짜 적응하면 편하긴 한데 일단 좀 돈이 비싸고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. 난 데스에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일탈을 파괴했습니다. 그대로 이기면 되겠는데? 사실 잘할 사람은 3성 5천원 마우스를 써도 잘하고 못할 사람은 데스에도 고수 할아버지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. 오, 딜센거 봐. 이거 구원을 깔았어야 됐다고 내가? 말도 안 돼. 맞긴 해. 원래 다 이런 다 장비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제압되었습니다. 포탑이 각이다. 이거 각이다. 이거 인식 각이다. 하고 나이스. 좋아. 좋을 만한데? 루시안. 깔아줄게. 가자. 아씨 끝났어. 끊어. 아 플래시만 있었어도. 아빠가 한번 줬고. 안 산다 이 악마야. 히오스 안 합니다. 왜 안 와 이거. 아 이거 좀 안 좋은데? 아 이거 좀 안 좋다. 와 킹갓 왕리오. 와 와 이건 진짜
킹갓 왕류였다. 와우. 와, 이건 진짜 킹갓 왕류인데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거는 미드다. 이건 미드야. 루시안까지 나오면 미드를 어떻게 거냐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여기서 큐를 맞추면 여기서 큐 맞추면 안되겠다. 그라가 듣고 보이지. 있었던 것 같은데. 이를 앞을 피해 주면 돼. 이는 앞으로 피했는데 이를 못 피. 와 미친. 아 나 이는 피했는데 내가 못 맞췄네. 달려오거든요 저. 어 좋다. 못하기보다는 나쁘지 않다. 쿨감템. 쿨감 20%짜리 하나 사고 싶은데. 푸한가 이거 시그 키보드는 레이저의 블랙 위도우. 레이저 제품이 전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레이저 제품이 뭐랄까 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나이스. 와우. 잘했다 탈리아. 와씨. 키아라. 아 잘했는데 아깝다. 오. 센 거 봐. 하나 나갔나? 하나 나갔네. 근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나와? 이거부터 잡아야 돼. 아, 나 저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. 슈퍼부터 안 잡고 짠 거부터 잡는 사람들. 돈 벌라고. 왜 그러는 거야? 돈 버는 게 문제야? 게임 주는 게 문제야? 아, 진짜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. 어우, 다행이다. 어우.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? 내셔 남자로 처치했네. 작은 거를 절대 먼저 잡으면 안 되지. 큰 거를 무조건 먼저 잡아야지. 큰 게 데미지에다가 버프도 있는데. 3룡의 3불룡의 방? 이건 못 막는다. 프로게이머 되기 어렵나요? 진로를 그쪽으로 생각 중인데. 지금 티어가 어디세요? 제가 판단이 되겠습니다. 지금 티어가 어디세요? 제가 진지하게 진짜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릴게요. 지금 티어가 어디세요?
티어 다이아고 몇 판 하셨어요? 아니 다이아 몇인지는 별로 안 중요해. 그냥 딱지가 중요한 거지 솔직히 몇인지는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 제 생각에. 아니야 근데 판수 적고 그러면은 그럴만해. 왜 나는 1000판 정도.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나이스고? 와 센거 봐. 와 이씨 이제 못잡는 거 없지. 1000판하면 나하고 간다고? 너는 못가. 야 16살인데 어떻게 1000판을 했어?